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레슨 연습은 잘 됐어요? 쉽죠? 오, 이제 점점 쉬워져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C, D, E, F, G, A, B, C, D, E, F, G, A, B 이렇게요. 7개밖에 없는걸요. 자, 오늘도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하얀 건반에서. 단, 오늘 곡에는 3박자짜리로 나와요. 혹시 3박자짜리 노트 기억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을까? 아, 하얀데 스템 기둥이고요. 옆에 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노트랑 가장 비슷하게 생겼죠? 오,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2박자짜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선생님 학생 중에 또 누가 4박자짜리랑 비슷해요 하는 애도 있었어요. 4박자짜리는 어떻게 생겼죠? 동그라미만 있죠? 동그라미에다 기둥을 그리고 그 다음 dot, 점을 그리면 되니까 맞긴 하지만 사실 2박자 half note 하고 더 비슷해요. It's more closer to the half note. 아셨죠? 자, 3박자짜리는 그래서 이름이 뭐죠? Daddy the half note. 오늘 우리가 Daddy the half note까지 써서 곡을 배우게 될 거예요. How many? Oh, we're gonna learn 5 songs. 다섯 곡이나 배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치는 곡에서 꼭 Y 키, C, D, E, F, G, A, B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C, D, E는 까만 건반 어디서 시작하죠? 까만 건반 두 개. 거기가 C, D, E죠? 그럼 F, G, A, B는요? 까만 건반 세 개. F, G, A, B.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마 아직까지 그거 기억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럼요. 선생님 학생 중에는 절대 없을 거예요. C, D, F, G, A, B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곡으로 들어갑니다. 자, 핸드 포지션 한번 볼까요? 까만 건반 두 개에 있는 C, D, E에서 시작하고요. 자, 어느 손이 먼저 시작하죠? Left hand. Left hand, 왼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노트는 E. 어디죠? C, D, E. 여기에요. 어, 그래서 E, D, C, E, D, C. 그리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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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몇 번을 반복하죠?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반복하죠. 올라오는 거 아니고 C에서 1, 2, 3, 4. 네 번 치고 D로 가서 1, 2, 3, 4 또 네 번을 칩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하는지 잘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왼손 먼저 갈게요. 천천히 갑니다. Ready? 1, 2, 3, go! 1, 2, 1, 2, 1, 2, 3, 4 1, 2, 1, 2, 1, 2, 3, 4 1, 2, 3, 4 D! 기억 잘하면 쉬워요. 이 노래는요. Hot cross bun. Hot cross bun. Hot cross bun. Once a penny, two a penny. Hot cross bun.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 곡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Ready? 1 2 3 4 1 2 1 2 1 2 3 4 1 2 1 2 1 2 3 4. 그런데 요번에 칠 때는 다이나믹을 한번 보세요. 어, 첫 번째 거는 forte 크게 칠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은 피아노 작게 치셔야 해요.
자, 그럼 그거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1, 2, 3, 4. 1, 2, 1, 2, 1, 2, 3, 4. 1, 2, 1, 2, 1, 2, 3, 4. 오, 많이 빨리 치면서 작게 치려니까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천천히 연습하세요, 먼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빨리 쳐보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 하크로스 번을 한번 볼까요? 핸드 포지션은 똑같아요. C, D, E. 그런데 위에 거 말고 middle C 포지션으로 내려오세요. 자, 중앙에 있는 middle C. 오른손도 똑같아요. E에서 시작합니다. We'll go slow first. Ready? 1 2 3 go 1 2 1 2 1 2 3 4 1 2 1 2 1 2 3 4 잡게. 1 2 1 2 1 2 3 4. 오, 작게 치면서 많이 치려니까 안 빠지고 치려면 힘들어요. 그죠? 이거를 연습하세요. 어떻게 쳐야 돼요? 건반을 살짝살짝 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치면 커져요, 소리가. 그러니까 건반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씩. 자, 여보세요 이러고 등을 두들길 때 어떻게 하죠? 여보세요 이렇게 하나요? No. 이렇게 하듯이 살짝 터치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빨리 가봅니다. Ready? 1, 2, 3, go! 1, 2, 1, 2, 1, 2, 3, 4. 오, 쉽기는 한데 크게 쳤다 작게 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쓰세요. 자, 다음 노래 핸드 포지션을 볼까요? 오른손은 C, D, E, F, G. 왼손은 G, F, E, D, C. 오, 똑같은 C, D, E, F, G 핸드 포지션입니다. Which hand start with first? 어느 손이 먼저 가죠? Left hand. Y. Stands down. 그리고 L, H. Left hand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left hand가 먼저 시작하고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먼저. Ready? 1, 2, 3, go! C, C, D, D, E, E, F, F, G, F,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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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2, right hand. 1, 2. 완전히 다른 곡을 쳐요. 그렇죠? 왼손은 리핏이 많은데 오른손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어, 리핏이 있긴 해요. E를 한번 리핏하죠. 자, 그럼 this time we will go a little fast. Ready? 1, 2, 3, go! 그럼 다음 곡은 어떨까요? 핸드 포지션은 똑같고요. 어느 손으로 먼저 시작하죠? Right hand stands up. Okay. Starts with a C. C에서 시작하네요. 그럼 이렇게 돼요. C, D, C, D 올라가서 E, D, E, D. 추추추추추. 칙칙폭폭, 칙칙폭폭 같은 소리를 낸다고 아마 C, D, C, D.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긴 해요, 또. 그쵸? 자, train is coming. 오른손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처음이니까. Ready? One, two, three, go! C, D, C. Ready? One, two, three, go! C에서 시작을 합니다. C, D, E, F. 그런데요, 왼손은 B에서 시작을 하죠. B, A, G.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핸드 포지션이 다르죠. 이전에는 C, 미들 C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C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손이 미들 C고요. 왼손은 하나 더 밑에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해요. 자, 그럼 악보를 한번 볼까요? 어느 손이 먼저 시작하죠? Which hand start with first? Right hand. 오른손입니다. What about the first letter? C, D, E. 그 다음에는 E, repeat 하죠? 그 다음 D. E, F, 그리고 left hand로 내려가서요. G, where is G? C, B, A, G.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F에서 하나 올라온 step up, F step up is G. 그렇게 찾아도 돼요. 그래서 핸드 포지션만 잘 찾으면 쉬워요. 그런데 처음 핸드 포지션을 잘 못 찾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가 A고 어디가 B고 어디가 G인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C, D, E, B, E, F. To count left hand. G, G, A, B, right hand, C, D, E, two, C, D, E, B, D, E, F, two count, left hand, G, G, A, B, move to righ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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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오, 손이 왔다 갔다 해요. Right hand, left hand, right hand. Right hand, left hand, right hand. 그래서 그것만 신경 잘 쓰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빨리 가볼까요? Ready? Find hand position. We will speed up a little fast. 조금 빨리 갑니다. One, two, three, go! C, D, E. Hey, 헷갈려요. 그럼 이 곡은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헷갈릴 때까지 천천히 하셨다가 괜찮아지면 조금씩 조금씩 gradually speed up. 조금씩 조금씩 빨리 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절대 선생님 치는 마지막 이 빠른 속도로 치시면 안 돼요. You have to practice slow.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고요. And then speed up. 그리고 나중에 빨리 치십니다. 알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세 박자. That it has not. 점 이분음표 그게 들어있는 노래를 배울 거예요. 자, 핸드 포지션은요. 먼저 노트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핸드 포지션 없이도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 보면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Right hand. 오른손입니다. Because stems up. 왜냐면 기둥이 위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노트 이름을 한번 쫙 볼까요? G. F, E. G, F, E면 어디예요? F가 까만 것만 세 개니까 Next note is G. 여기가 G네요. This is G. So G, F, E. 그 다음은요? F, E, D. F, E, D. 그 다음은 E, D, C. 그리고 아하, 맨 마지막 노트가 D, 그리고 이게 세 박자입니다. 두 박자 아니에요. 왜죠? 점이 옆에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점이 있나 없나. 점이 없으면 두 박자지만 점이 있으면 세 박자입니다. 그래서 1, 2, 3까지 꼭 계산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 줄로 넘어가면 It starts with G on left hand. G고요. G가 어디 있을까요? G가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G는 left hand, 왼손이라서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 G 아니고요. 왼손으로 G 여기서 시작할 거고 O 보이세요? Finger number 3. 어느 게 3예요? 1, 2, 3 이걸로 시작하래요. 세 박자입니다. 그리고 3, 5 그래서 손가락 번호도 3이고요. 박자도 3이에요. 세 박자. 그리고 note name is G. note name은 G고요. 1, 2, 3 1, 2, 3 another G 그리고 F, B, C 어허,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G가 왜 여기여야 하는지.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C로 올라가야 되니까 사실 left hand C는 여기거든요. G, F, E, D, C 여기가 right hand position이고요. left hand는 C, B, A, G인데 G의 finger number 3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핸드 포지션 없이도 노트를 자세히 보고 figure it out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C on right hand. We start with G. G로 시작합니다. Finger number 5, right hand. Ready? 1, 2, go. G. Left hand G, G, 2, 3, G, 2, 3, G, A, B, right hand C, 2, 3, repeat. G, F, E, F, E, D, B, D, C, D, 2, 3, left hand G. Three. 조금 헷갈려.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헷갈리진 않아요. 세 박자, 나디르 헤아스노,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G on right hand with finger number 5. Ready? 1, 2, go! G, F, B, F,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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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2, 3, left hand. 2, 3, 2, 3. 1, 2, repeat! Tempo에서 잘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자, 어땠어요? 이번 주 레슨은? 어려웠어요? 뭐 괜찮았어요. 그쵸? 핫크로스 번도 쉽고 그 다음 것도 쉽고 조금 헷갈리긴 한 건 캣하고 맨 마지막 송 School Bell is Ringing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래도 반복하는 노트를 잘 보셔야 해요. 그러면 훨씬 쉬워요. 처음에는요. 음악을 귀로 듣지만 그래도 눈으로도 보셔야 해요. 음악은요. 귀로도 치고 눈으로도 쳐야 돼요. 한 몇 번 치고 나면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금방 잘 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매번 눈으로 노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C, D, E, D, E, F 기억하시고요. 왜냐면 곡들이 짧기 때문에 몇 번만 치면 금방 외워져요. 그러면 노트도 안 보고 그냥 막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트를 봐도 잘 못 봐요. 어려운 게 나오면 잘 몰라요. 왜냐면 눈으로 공부하는 걸 안 배웠거든요. 피아노는 손가락으로도 연습을 하지만 사실은 귀로도 연습하고 눈으로도 연습해야 해요. 그래서 노트를 항상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몇 번 반복했나? 어떤 패턴으로 올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트 꼭 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